드디어 홍승위의 아크 페시벌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말씀드린 대로 바로 강무로 갑니다. 자, 그리고 어? 피상! 데뷔런트 아크 페시벌은 다음 주에 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맞다. 아, 수마. 저것 때문에 내가 안 열었었지? 아, 좋네. 어? 그 똥을 쌀 수 있는데? 잠깐만, 타격감 좀 보러 가볼까요? 아, 야, 근데 이거 데미지 찢어놓은 거 진짜 좀 짜치긴 하다. 아, 뭐 맛이, 왜, 무슨 맛이지, 이거? 아니 잠깐만, 여기서 DPS 더 올라봤자 지금 산깨물 먹고 잠깐만 3% 증가. 이것도 크긴 해. 근데 야, 안되겠다. 음식 만들어 가자.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다 했지. 쿨잠 풀고. 자, 유튜브 녹화를 시작하고요. 드디어 홍승희 아크 패시브를 개방했습니다. 레벨이 근데 전투 레벨 65이기 때문에 깨달은 포인트가 살짝 좀 아쉽지만 이렇게 찍어놨습니다. 일단 치명 10, 그리고 특화 30, 그리고 한계 돌파 3개, 그리고 일격 2개를 찍어놓은 상황인데 최종적으로는 예감 2, 한돌 1, 일격 2, 문가 2로 마무리를 지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깨달은 포인트, 지금 여기는 산깨부를 못 먹은 허접탱이기 때문에 강무 3개, 히트맨 하나, 치명적인 탄화 3개, 전략적 군장 하나, 그리고 확산탄 찍었습니다. 전략적 군장은 제 핸드건 스킬이 두 개가 줄어듭니다. 대신에 샷건을 하나 덜 쓸 수 있어요. 원래 네 개 쓸 수 있는데 이제 다섯 개를 쓸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종말의 전조를 추가 채용했습니다. 그리고 얘도 보석을 홍염, 멸화 둘 다 껴줬습니다. 확산탄! 제가 원래 한 방 한 방 한 방 꽂던 데미지를 찢어서 줍니다.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특이사항이, 첫 타가 노클이면 나머지 타도 노클입니다. 사실 저는 좀 근사를 없애지 않을 거면 확실한 리턴을 좀 주던가, 샷건을 쏘는데 더 빠르게 쏘는, 약간 좀 이런 걸 바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수바 총알을 갈라놔버리니까 이게 좀 당황스럽긴 한데, 그래도 강무 포기하지 않고 저는 일단 쭉 키워보겠습니다. 일단은 강무 아크 패시브는 일단 보여드릴 건 여기까지고, 이번에 핸드건 쪽 한번 봐보겠습니다. 핸드건에도 이번에 새로운 게 하나 추가됐거든요. 비밀병기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. 비밀병기는 제트키로 사용한 비밀병기 스킬이 추가가 되며, 핸드건 스킬 사용 종료 시 비밀병기 스킬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0.5초 감소한다고 돼 있네요. 자, 일단 여기에 비밀병기라는 스킬이 있어요. 써볼게요. 오? 아니, 소드 오프 샷건 아니야 이거? 강무의 샷건을 이런 걸 좀 줘야지! 이게 왜 여기 있냐? 아니, 심지어 샷건보다 사거리가 길어. 아니, 사거리도 상당히 준수해요. 와, 이거 잼들을 해야... 아, 아니야, 아니야! 저는 무조건 강무합니다! 바로 아게오르스 강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극한의 딜뽕, 파란 약 먹으려고 워르드 블레이드 모십니다. 응급처치 도와주실 분? 아이씨, 잠깐만, 딜이 안 나와. 힘과 넘어가. 절대 져선 안 돼! 제발. 다행이다. 접대라고요? 딱 말씀드립니다. 다음 주 애기도에서 제가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석 빌려서 잼대해보죠. 니나부섭 핸드건너 보석 좀 빌려주실 분? 오해하지 마세요. 맛만 보는 거야, 맛만. 잠깐만. 기습 빼고 정단 쓰나요? 아직도 정단 유효인가요? 아, 정단 안 쓰나요? 안상저밭 질증인가요? 아니, 각인부터가 수바 약할 수가 없는데. 아니, 야, 비밀병기가 왜 내 샷건보다 세냐? 어? 뭐야?
아니 각성기는 뭐 어차피 특화니까 비일병기 5.1억 떴다고요? 아니 수바 이거 강투비깡 밑줄인데 이 사람? 쌍깨물이야? 레벨 70이야? 으아 내 강모! 안녕하세요. 쌍깨물 드셨나요? 아니요. 빨간약 먹었는데요. 쌍깨물 말고 빨간약 먹었습니다. 아유 독하네 약이.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, 선생님들. 뭔가 싸울 때 틀만한 매드무비 용도 그런 거 하나 부탁드릴게요. 이건 뭐야? 어허! 지금 대원간에 지금 이 인생을 운명을 건 싸움을 갖다가 아니 수바 아무리 봐도 약해진 것 같은데? 아 제대로 못 쳤다. 안돼. 서포 바꾸자고? 우리 파 서포님이 더 좋아 훨씬. 하지만 일관문은 타네가 유리한 건 팩트죠. 진짜는 여기입니다. 가시죠. 진짜 너무 맛이 없다 이게. 형님 각인을 확인해 보십시오. 아 나 질증이야? 아예 혼자 자체 페널티 달고 있었네. 기습이 빠진 딜이었구나. 자 각인 바꾸겠습니다. 지금 핸드건 뽕에 취해서 지금 각인 핸드건 각인으로 세팅을 했고요. 핸드건 각인입니다. 심지어 핸드건 각인 잔열 나왔고요. 기습 넣어주고 예둔 넣어주고요. 어땠어? 와 가벼워졌다. 뒤졌다. 야 족쇄 풀렸다. 내 치고. 카멜의 기운이 강해져. 지금부터가 진짜로. 와 이거 조금 아쉽다. 아 야 씨. 아 썸모솔트 개느리네 진짜. 암술 넣어주고요. 아드가 쿨인데 그냥 갈기자. 이러니까 또 맛있네. 죽어! 휴, 고생하셨습니다. 같이 카멘 갔던 잼드입니다. 아드 하나 실수로 안 먹었는데 따위 당했죠? 잼드 해야겠죠? 아니야 나 첫 번째 배패 때 무조건 강무 뭐 손대준다에 내 걸 게 없습니다. 뭐야 아크 패시브 배패 있었네? 어! 아 씨부레 강무 숨을 쉬겠네. 바로 가봐야지. 딜은 확실히 나은 것 같기도? 아닌가? 비밀병기 이펙트 바뀌었다고요? 이 씨부럴 거 옆집 샥버는 또 뭘 바꿔줬대? 아니 강무도 이런 거 좀 줘라고! 아니 존내 멋있네 그냥. 강무도 비밀 핸드건 이런 거 줘라고 씨부래. 야 이거 이펙트 팀이 뭐 실수한 거 아니냐? 이거 좀 바꿔서 넣은 것 같은데? 이거 원래 이게 종날 아닐까? 아 종전?